7명의 뷰티 마스터와 함께하는 뷰티 앤 뷰티 시즌 2! 해봤어요. 예,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활기가 더 차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활기찬 분들과 함께하고 네. 있는데요. 이번에도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할 아이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치요, 승재 씨? 아, 네. 승재 씨 또 성능이 아주 기가 막히죠. 아니 요즘에 봄이 되면서 이렇게 스멀스멀 모공 사이로 이제 피지랑 블랙헤드가 네. 이제 기어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많이 고민하시죠? 그렇죠. 네. 클렌징 오일로 아무리 녹여내고 코팩으로 떼내고 해도 도대체가 코는 매끈매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눈에 또 거슬린다고 해서 손으로 짜면 아~ 모공이 더 넓어져요. 맞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풀리는데 네. 그거. 짜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죠. 네. 이 사진을 봐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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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이 모공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 와, 어떻게 뭐? 아니 근데 사진 같은 분이 맞는 거죠? 와, 이렇게 달라졌어. 와, 진짜 좋아졌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아닌가 긴가민가 해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제 코를 보시면은 약간 저번 주보다 맨들이해진 거를 조금 보시면 될까요? 맨들맨들해요. 네. 이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요. 피지랑 블랙헤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클렌징 오일과 그리고 스킨 에센스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죠. 맹승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피지 관리까지 가능한 클렌징 오일입니다. 저는 평소에 막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두꺼운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클렌징 오일인데요. 이 클렌징 오일이 물처럼 되게 제형이 가볍대요. 그리고 유화 작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날씨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피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피지 관리까지 해주는 오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SNS랑 온라인에서 진짜 되게 유명하대요.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형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조금 비볐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얼굴에 슉슉슉 이렇게. 이게 유화작용이래요. 유화작용. 그래서 피지를 녹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오일이 굉장히 가벼워서 지성 피부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얼굴을 세수했으니까 스킨도 발라야겠죠? 모공이 신경 쓰이는 이 코 주변 있잖아요? 저는 코 주변이 신경 쓰이거든요? 이렇게 2-3분을 두면요, 모공 수렴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을 바르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SS 발라야 되잖아요? 자, 제 SS에서도 소소 발라볼게요. 근데 여기 제품들이 다 되게 가볍고 산뜻한 그런 제형에다가 오일조차 산뜻한데 뭐 할 말 다 있죠, 그죠? 자, 근데 에센스 스킨 기가 막히게 좋아요. 지금 이 화장품도 너무 좋고 저 지금 너무너무 완전 만족했어요. 진짜 이거는 보통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자자자, 반짝반짝. 저는 이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 오일은 피지한테 토네이도 같은 느낌이다. 약간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여기 있던 악마 같은 피지들을 다 날려보낸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화장품에 대해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제품이군요. 오늘 바로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제품 보니까 전혀 자극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잘 발라지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손등에 살짝 해볼게요.
근데 이게 오일이면 사실 이렇게 딱 오일 맞죠? 네네. 오일. 오일이면 이렇게 잔여감이 많이 남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미끌미끌하다든지. 근데 이게 좀 흡수가 쫙 되나 봐요. 잔여감이 없다는 게 새로운 느낌이 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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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그 점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게 호호바시 오일이랑요. 아르간 트리커넬 오일을 비롯한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필요한 수분은 이렇게 안 가져가고 피지와 블랙헤드를 녹여줘서 클렌징 효과가 더 좋은 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화장을 했을 때도 이제 지울 때도 이런 오일을 쓰는 거죠? 네, 이게 제가 그 이 마스카라까지 다 한 방에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 번에 말끔하게. 근데 사실 저희 클렌징을 하고 난 후에 또 중요한 게 이 수렴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렴? 네, 수렴. 네. 요게 이제 스킨 로션 이런 것도 좀 특별한가요? 예, 이게 특별합니다. 이게 정제수가 아닌 해치마 수액 베이스로 스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하게 성분이 이 모공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주 이질풀 추출물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요. 피부결 정돈까지 아주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제품이 보면 하나하나 다 진짜 피부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센스까지 더하니까 얼마나 더 좋을 것 같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근데 이제 스킨을 이제 스킨으로 한번 싹 닦아내고 에센스를 이렇게 딱 바르니까 모공이 확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제형이 굉장히 묽은데도 지금 네. 내가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놨는데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에브리데이 데일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를 데일리로 사용하다 보면 매일매일 네. 좀 드라마틱한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써야 되는데. 훔쳐가 봤습니다 한번. 근데 이게 이 비법이요. 수세미 오이 줄기액입니다. 네, 수세미에는 9가지의 사포닌군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외부 환경에 지친 피부를 생기있게 만들어주고 피부 보습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제품을 계속 쓰면 탄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 얼굴도 막 건들거리고 피지도 올라오고 해서 제품을 많이 바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클렌징하고 이 스킨 바르고 에센스만 딱 바르고 간단하게 베이스만 딱 바르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자분들 각종 제품을 써도 이렇게 빠지지 않던 블랙헤드나 피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고민 타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